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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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애 첫 문어 선상 낚시. 함께 낚시한 분들을 소개할게요. 이 영상은 문어 선상 낚시 브이로그입니다. 새벽 3시 30분 우리는 문어를 잡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로 향했다. 잠깐 한 명도 세 마리는 잡을 수 있는. 버플 먹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저랑 작년에는 둘 다 열 마리 이상 잡았었고 잘 잡는 사람들은 몇 마리씩 잡아요. 한 번도 못 잡아본 사람도 잡을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잘 잡아. 우리는 잠시 낚시방에 들려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홍두로 애기만 있으면 되냐 우리는? 응. 애기랑 그거 애기 건으로 20포? 30포? 어느 거 사야 돼? 20포, 25 근데 20에서 30까지 25 할까요? 35 두 개 살까요? 25 하나 30 할까요? 세 개 살까요? 애기 뭐 살까요? 몇 개 사야 돼요? 10개? 20개? 슬기는 결정장애가 있는 게 분명하다. 결국 아무거나 막 샀다. 배에서 낚싯대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비와 뽕돌, 애기만 따로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을 것도 따로 챙겨가면 좋다. 간식을 3만큼 산다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밥을 하는 이유는 차를 타고 다시 목적지로 향했다. 새벽 4시 화태도 개머리 선착장에 도착했다. 선상 낚시 업체는 레드헌터다. 아, 이름만으로도 약간 대물을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무실 내부가 궁금해서 구경해 보기로 했다. 커피 이거 옛날에 노가다 할 때 일하기 전에 딱 이거 먹고 시작하잖아. 먹어야지 그 일하는 거 같아. 중간에 커피 한잔 하자고 딱 이거 커피 또 타러 가잖아. 30분도 쉬고 하니까 이 커피가 진짜 반가워. 최고. 나는 그래도 벽돌이 20kg, 40kg, 80kg가 있어. 80kg 이렇게 잡아야 돼. 팔 다 펴고. 벌써 맑아졌어. 이때 시작이야. 낚시 좀 비키네 그냥. 응. 우리는 레드헌터 배에 탑승했고 선장님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이거 구명조끼. 아 이거 낚시대 안 가져왔죠? 네. 이거 네대 해놨어. 저거까지 나랑이 되게 네대 나랑이 계좌이체 해드릴 때 이거 왜 적어요 이거요? 사고 났을 때 이제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적어놔야지만 누가 이 배를 타가지고 뭔 일이 생겼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경에서 다 나중에 지금 다 접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개인 거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수 보호자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두 개를 사고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승선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풀려? 어떻게 풀려? 눌러야 돼 이거. 아 그러고 뜯을 거 좀 해놓고 잡을 때 찍기로 갈 때 아 이거 눌러. 모든 준비를 마치고 힘차게 바다를 가르며 출발하였다. 펄럭이는 태극기처럼 내 마음도 펄럭였다.
포인트에 다다르자 선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속도는 그 20도 이상을 지켜를 25하고 30도를 지켜놓을 것이다. 문어는 자전거는 들기 때문에 좀 폭폭들이 들리면 문을 한 개 열었다. 그러니까 25 정도, 그리고 낙제가 방지를 입고 딱딱하신 분들은 30도를 해서 바닥을 줄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바닥을 계속 계실질 낚싯대나 기후 조건에 따라 속도는 20에서 30호. 보통 애기는 두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잘 지켜져 없나? 문어가 올라타는 느낌? 어떤 느낌인가? 아예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야, 우리 이러다 못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잡으셨죠?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무게감이 살짝 틀려요. 살짝 달라요? 살짝이요? 네. 많이 확 느낌은 안 나요? 아니 뭔가 끌어가는 느낌이 살짝 빠는 느낌 있잖아요. 아.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다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배에서 삐 소리가 나면 낚시를 시작하고 삐삐 소리가 나면 낚시를 종료해야 한다. 잡으셨어? 잡았어? 느낌이? 우와! 얘도 문어예요? 아, 되게 작다. 되게 작다. 여기저기서 문어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우와, 좋겠다. 잡고 싶어. 뭐야? 왜? 내가 볼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처음에 체력 있을 때 많이 잡아야지. 또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그냥 운이요. 우와. 아 원경 뭐한가 원경. 아이고 정말. 우와 좋겠다. 원경. 와. 여기 자리 졌나 보다. 여기 자리 졌나 봐. 빨리 빨리 잡아봐. 우와 잡았다. 되게 잡았다. 형광벽을 다 잡았네.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 나도 잡고 싶다고. 선상 낚시는 배를 타고 문어 포인트를 여러 군데 이동해 낚시를 한다. 큰일 났다. 낚싯대를 빠뜨려 버렸다. 결국 나는 새 낚싯대를 배정받았고 안전고리에 낚싯대를 고정해서 사용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포인트를 이동했다.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하다. 아 양쪽이구나.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잠자는 곳이구나. 자, 뒤쪽에 가서 라면 드시고 합시다. 오늘은 라면 아니고 컵라면을 드셔야 되겠죠. 좀 물놀이 가죠. 끝나가서 좀 드시고 하시죠.
선상에서 먹는 컵라면은 꿀맛일 것 같지만 마음이 급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한 마리도 못 잡은 내가 불쌍했는지 자리를 바꿔준다고 한다. 바꾼 자리에서 문어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나 잡았다. 내 자리인데 이거 바꿔준다고? 뭐야 잘 바꿔준다고? 오늘따라 유난히 바다는 고요하구나. 오전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선상 낚시는 점심으로 도시락을 제공한다. 자, 식사를 하시고 네, 가겠습니다. 선상에서 트로트와 함께 여유있는 점심시간이다. 다들 낚시가 급한지 5분 만에 식사를 다 해결했다. 여기가 정말 명당인 것 같다. 여기저기서 문어를 잡기 시작한다. 한편 나는 역시 꽝이다. 나 빼고 다 잡는 것 같다. 수박이다. 시원한 수박이 나왔다. 이게 잘 챙겨준다. 건배. 수박을 먹고 다시 원기 충전을 해야겠다.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 한 마리. 문어 한 마리만. 파이팅하자. 파이팅. 파이팅.
된다고? 잡자 잡자 잡기만 하면 된다. 받는다. 잡기만 하면 된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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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하는데 빨리 올리소. 아!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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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지막이다. 올려 올려. 올려. 걸렸나 봐. 걸렸나 봐. 걸린 건가 봐. 아! 아! 제가 더 올려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야, 잡았었어. 대박이야. 진짜 맞네. 진짜 맞네, 이거? 갑오징어 잡으려고 했더니 갑오징어를 잡아오지. 한 번도 못 잡아본 사람도 잡으셨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 잘 잡아.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그냥 오세요. 아, 여기 자리 전다 온다. 여기 자리 전다 봐. 빨리 빨리 잡아봐. 어떻습니까? 나 아예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아예 모르겠어. 야, 우리 이러다 못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우와, 잡았다. 되게 잡았다. 진짜 잡았어. 오후 3시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나도 가해 가서 우리 주니까. 네, 가해 가서 주니까. 와, 투시 투시 한 거. 아, 나도 물 맞았어. 많이 잡았다. 어, 커. 우와. 8마리. 우와, 뭐야 이거? 괴물이다, 괴물. 총 230마리 중에 내가 잡은 것은 빵마리. 와, 진짜 나만 못 잡았네. 기분 10마리구나. 유튜브 썸네일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가 잡은 문어를 잠시 빌렸다. 마치 내가 잡은 것처럼.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한 마리 못 잡냐. 오후 4시 선착장에 도착했다.